여기는 이제 세비섬이라고 해서 반포항공원 쪽을 저희가 한번 또 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이런 모델링 같은 거는 사실 어디서도 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쵸. 저희 아까 한옥 만든 저희 배경팀장이 열심히 이제 사진이랑 설계도를 구할 수 있는 다 찾아가지고 뭐 서울시에서 지원받거나 그런 거 하나도 아닙니다. 이런 거다 가서 저희가 직접 답사도 많이 해요. 사진도 많이 찍고 네. 가가지고 이제 이런 관찰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 보니까 게임 내 이런 것들을 등장시킬 때뭐 정확하게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여기가 어디다라고 이렇게 알수 있는 것도 좀 있고 뭐 실제로 가보지 않아도 여기를 이제 뭐 VR로 본다면 또 몰입감도 있고 할 테니까요. 사실 요거를 이제 켠 거는 요거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요 다리를 좀 보여드리려고. 네. 요 다리가 오. 이게 반포대교거든요. 네. 반포대교. 네. 엄청 디테일하네요. 이것도 이제 저희 배경 팀장이 꼭 보여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와, 좋습니다. 이런 거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유틸리티 프랍들 네,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배치한 다음에 인스턴싱으로 이렇게 했고 이런 구조물들이 이제 패턴이 있어요. 네, 그래서 패턴. 이런 것들도 직접 가지고 직접 여기 방문해가지고 패턴 분석해가지고 뭐 어디에는 이런 철골 구조물이 있고 어디에는 다르게 생겼고 이런 것들 다 공부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기와집처럼 다 구조를 알아야.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도를 좀 많이 찾으려고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걸, 그렇다 보니까 와. 여기가 이제 루멘이 구현이 되다 보니까는 여기 이제 다리 밑에 라이팅이 좀 실감나게 나는 것도 좀 있고. 네. 네, 실제로 반포대교 가면은 한 잠수교죠? 아, 여기쯤에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구현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진짜. 한강에서 이렇게 산책하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전거 타는 거를 그런 네네. 감상을 우리가 게임에서 좀 자유롭게 느껴볼 수 있게끔 하고 시원시원한 그 느낌을 구현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계단 같은 것도 다뭐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개발이 거의 안된 데라서 다리 보여드리려고 켠 거라 가지고 네, 좋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다리. 그래서 요거거든요. 다리 세 모듈 파츠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떼가지고 반복 배치해서 만들었고 요게 이제 블루프린트 안에 이제 인스턴싱 되게끔 레벨 인스턴스로 만들었는데 이 안에 이 스태틱 메시들이 다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네, 요것도 이제 폴리곤 같은 거 이렇게 다 많이 써가지고 한 것도 있고 이렇게 UV 매핑도 다 해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텍스처링도 다 해오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만든 것들을 이제 여기 보시면 텍스처 같은 것도 이렇게 약간 물이 네. 조금 계속 잠기다 보니까는 잠수교니까 물이 한강물이 계속 잠기거든요. 비가 오면은 그래서 네네네. 그런 물에 침식된 표현 같은 것도 신경 써서 좀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텍스처링 디테일하게 하셨네요, 진짜. 다 앙콜님한테 배운 거죠, 이런 거는. 네?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아, 특히 얼마 전에 그 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 아. 분석해주신 영상이 진짜 저는 감명이 깊었는데 그런 영상들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반복 배치해서 좀 절차적으로 그리고 인스턴싱 고려해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다리고요. 뭐 앞으로 게임에서 나오면 완성도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네, 지금도 뭐 충분히 더 올라갈 게 있나요? TOD나 선스카이 밤 라이팅은 어떤 방식으로 작업하시는지요?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스카이 솔루션이 사실 마켓에서 판매하는 거를 좀 개량해서 쓰고 있는데 네. 이제 UDS 울트라 다이나믹 스카이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현한 방식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디렉셔널 라이트를 두 개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밤이 됐을 때 이제 태양의 각도가 이제 넘어 아 이건 태양 각도구나. 여기서 이제 시간이 이제 밤으로 됐을 때 어두운 디렉셔널 라이트를 스폰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카이 스피어에다가 머티리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스카이라이트는 언리얼 4.26부터 시작된 리얼타임 캡처로 구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마켓에 있는 것 갖다 썼다. 그런 것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거. 물 머터리얼? 네, 이거, 물 머터리얼 너무 좋네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 이거요? 아, 이거 또 마켓 어셋 중 하나인데, 플루이드 플럭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지형 이렇게 탐지해가지고, 이렇게, 오. 뭐라죠? 해안가? 쇼라인? 거기를 이렇게 예쁘게 렌더링 해주는 건데, 요거 마켓에서 팔고 있긴 한데, 요거 한번 테스트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러고 예쁘죠? 이런 거. 네. 네네네. 여기 지금 머티리얼이 빠져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아래 커스틱이라든지 포함 같은 거를 예쁘게 만들어주고 여기 이게 젖은 표현도 해주고 있어서 재밌는 거 있어가지고 한번 뜯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물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정확한 건 아닌데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구현하려면은 엄청 어렵고 복잡한데 이런 어셋들을 잘 가공해서 활용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요. 아 그러네. 요즘 좋은 것도 또 많이 나오니까. 예쁘긴 합니다. 비싸다고 하시네요 다들. 아, 사실 좀 비싼 거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샀습니다. 손 네.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할인 안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맞아요. 스캔한 거 몇 개 있는데 제가 또 좋은 거? 좋은 걸지 모르겠는데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 네네. 요즘 이제 라이다 센서라 그러죠. 그 이제 3D 뎁스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요즘 아이폰 프로 같은 데도 이제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폰 13 프로부터인가 그 핸드폰이 있으시면은 핸드폰으로도 이제 빠르게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저희가 그냥 핸드폰으로 스캔을 한 거거든요. 뭐 실제 게임에는 안 들어갈 겁니다. 퀄리티가 낮아가지고. 근데 핸드폰으로? 이 정도로 나와요. 재미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뭐 이런 튀김 같은 그래서 요즘 이제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사진 한 번씩 스캔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막 먹기 전에 스캔 한 번씩 하다니. 예, 뭐 이런 거 이렇게 상표도 잘 나오고 예쁘잖아요. 네. 되게 잘 나오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삼각김밥 이런 것도 있고 세상에.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 이런 솔루션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재미있어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리얼리티 스캔이 아니고 두 개 정도가 있는데 스캐니버스라는 앱이랑 그리고 폴리캠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다 센서 있으시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리얼리티 스캔은 이제 라이다 센서가 없으신 분들도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전문 스캐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가 깨지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베이스 컬러만 나와서 PBR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따로 이제 포토샵 같은 데서 후처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건 있다. 컬러 테이블 같은 거를 놓고 하는 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스캐니버스 앱은 완전 무료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회사 뭘로 돈 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거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리얼리티 스캔밖에 몰랐는데 예, 요즘 이런 스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요즘 그런 게 나오고 있어요. 가우시안 스플래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네. 아예 동영상을 기반으로 AI 처리해가지고 복셀 같은 느낌으로 렌더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차츰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전통적인 스캔 방식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세상 따라가기가 힘드네요, 진짜.